세력 1인 상태로 시작. 여기로 갈까? 돈 없는데. 와, 소용돌이 싸다. 소용돌이 강화할까 그러면? 어? 담배? 가뿐담. 그걸 믿었음? 드롭킥. 아이고, 빤스런 포션 아닙니다. 도박꾼의 여행입니다. 너무 아프다. 잠깐만, 죽었어? 아니지, 포션 먹어야 되지. 666 1대 모자람. 이걸 이어야.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상남자답게 맞딜하자.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졸라 잘함. 개잘함. 피를 남는다. 액. 아, 가면도 나와? 잠깐만.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야, 이 도리주범. 미니멀 맞다, 저시가. 이걸 두 개 골 강타를 안 쓰네, 이번에도. 미친. 이걸 두 개 골 강타를 안 쓴다고? 참을성 개쩌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지?
딜 좀 할 줄 아는 놈인데. 어떻게 해도 안 되지 않나? 잡나? 잡네? 역시 킹이언 갓네드. 아저씨 빨리 그거 줘요. 그거 줘요, 그거. 드롭킥. 이걸 어디서 포션을 먹어야 되지? 이러면 되지. 되나? 되는 게 아닌가? 킹짱 돌이 돌리면 돼. 아무튼 됨. 아무튼 됨. 아무튼 킹짱 돌이 돌리면 된다. 안 되면 죽는다. 둘 다 분열시키면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딱딜 맞고 죽겠죠? 소돌 빠졌죠? 위험하죠? 그래도 살았네. 예, 역시 빨강 사기네. 와, 재물 받다 주시바. 야, 이제 야, 이 야, 드롭킥. 야, 드롭킥이면 끝나. 드롭킥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갖고 와. 갖고 와. 야, 이씨. 쓰레기 게임. 이 게임 특 쓰레기임. 일단 저거 가면이기 때문에 상점을 쭉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퍼줬는데 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대갑축하고 타격을 복사하다니. 글러먹었어.
아니?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드롭킥은 안 나옵니다. 드롭킥 없는 드롭킥백. 하지만 우리 킹짱돌이 님이 함께 한다고. 엘리트 세 마리 가볼까요? 진 않겠지? 야 드롭킥 어디 갔냐? 야! 없음. 천둥? 천둥 개 필요한데. 수비요? 진정한 아이언클래드는 수비하지 않는다. 나왔다. 다 뒤졌어. 어? 다 뒤졌어. 근데 그게 없네. 그게 없어요. 그게 그거. 아무튼 그거 없음. 천둥 없음. 아, 거기서 안 집었군요. 나오겠지 뭐. 안 나오면 죽어야지. 재물 두 개가 나와주면은 첫 턴에 가능하지. 근데 강타를 써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리고 몸풀기도 못 써. 아, 이돌 강화해야 되지? 야, 잠깐. 야! 전투 장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닌데요? 되긴 되겠다. 되네요. 아닌가? 된 게 아닌가? 이돌이 하나 더 나오니까 될 것 같은데. 되긴 되네. 야, 잠깐만. 아, 됐지. 이게 아이언클래드입니다만.
괜히 빨강 사기맵이 아닌 것인데요. 이거 포션 먹어야 되나? 그러네. 그냥 맞는 게 낫지 않나? 몸풀기 저거 무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안 된. 이거를 포션을 먹으면 보스에서는 못 먹는데. 그래도 리트 해볼까? 이게 전투 장비 때문에 안 도는 거지. 어차피 안 돌아 이거. 왜? 전장을 안 쓰려면은 이도류를 강화해야 되죠.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실과바늘. 전장을 안 쓰려면은 여기서 이도류를 강화하면 되는데. 킹갓바늘. 아이, 보스 저거면은 인공물 까야 되잖아. 인공물 때문에 원턴 킬이 안 나는 것. 이도류를 지금 강화해놓을까? 어차피 이도류는 강화해야 되고 전투 장비는 지워야 되는데. 수비도 지우긴 지워야죠. 어차피 지울 거면 지금 지웁시다. 인공물 빨리 깔 거면 지금 이도류 쓰고 두 대 때려서 인공물을 두 개를 깔까? 재물을 안 쓰면 이게 안 도는데. 그러면 3턴 동안 저거를 때려야 되는데 재물을 다음 턴에 한 개밖에 못 쓰겠네. 그러면 재물이 없으면 안 도니까 지금.
이거를 먹더라도 이거는 결국 버리는 거라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드롭킥을 쓰면 다시 나오죠. 어쨌든 다음 턴에 꼭 써야 돼. 근데 다음 턴에 강타를 두 번을 때려야 되고 재물을 남겨놔야 돼. 말이 되나 이게? 천둥이 이걸 이러면 되나? 계산 개복잡하네. 발각 사기는 재물이 드로우를 5장이나 본다는 게 너무 사기야. 이거는 뭐 집어도 상관없잖아. 일단 얘는 안 돼. 재물로 드로우 한장더볼수 있으니까 요거 제일 낫지. 판도라는 아무 효과 없고. 엘리트 조지러 가자. 두 마리밖에 못 잡네. 세 마리 잡을 수 있긴 한데. 저쪽으로 가려면은, 상점을 못 가는데.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도 상점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이쪽으로 합시다. 아이, 세장. 일반 몹은 소돌로 정리 가능하고. 체력 조금 깎인다 해도 안 돼요, 님. 하지마. 아싸, 감사합니다. 골드를 드립니다. 아싸. 뭐야, 600?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저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핑핑이 근무태만. 천둥 나왔죠? 코스트 낮는데 충격 봤을까? 아니야, 충격파는 소멸이라서 2페이지 때 천둥 써야 돼. 아닌가? 강선 필요없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드롭킥 버리고 강섬으로 갈아타? 랜턴 사고. 천둥이냐 충격파냐.
전투기 났겠죠. 미니멀은 업적이지 점프가 아닌디요. 순환은 충격파가 낮지만 이게 소멸이라서 인공물도 있고. 여긴 인공물 없나? 이제 추락 이벤트 떠서 드롭킥 뒤오짐. 그리고 죽음. 사자 추락 이벤트가 뜰 수도 있어. 신성? 신성특 전투장비 씌워도 돼. 신성 씌울까? 전투장비 지울 수 있는데 신성은 소멸이잖아. 으아, 핸드 꼬이면 조진다. 없지. 괜히 재물 방해되잖아. 아, 뭔 고민하고 있지?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등진자. 이제 전투장비 필요 없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야, 님들 이 시드 진짜인데요. 재물 지워서 하이랜드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지울 기회가 많아서. 막보 호구세입니다. 네, 보스도 그 뭐 이상한 드나스 이런 거 안 나오고. 심지어 개구리까지 나오는 거임. 송돌이 치울까? 아, 이거 치우자.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잘가. 그냥 수돌 돌리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도 몰라.
위장크림. 와, 이 도료 강화됐네. 이거 이제 신성도 필요 없네. 아, 이거 한장 더 주울 수 있으면은. 아, 신성 괜히 집었네. 이거 거지도 가능했네. 아이씨. 신성 안 집었으면 거지까지 가는 건데. 그냥 하이랜더만 노리고 재물만 지울까? 거지 50점일걸요? 이걸 거지각을? 강선보다 드롭킥이 더 센. 근데 강선이 더 빠른. 피스는 뭐가 더 높을까? 카드 턴제기 2124점. 예. 아, 이거 거지까지 했으면은 점프 더 나오는 건데. 거지를 멸시한 제 잘못입니다. 근데 이거 시드 진짜 사기다. 왜 거지를 멸시했죠? 신성만 안 집었으면. 예, 거지 50점이요. 역시 빨간 맛, 빨강 사기 맵.